할렐루야. 오늘 묵상했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습관과 전통에 더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서 쉽게 길을 잃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대로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의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습관과 또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이주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관습을 거수하고 또 자신들의 신들을 계속해서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습관과 또 전통의 포로가 되어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단지 관습에 따르는 종교적인 상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관습이라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관습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전통과 또 습관을 바꾸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각, 또 말, 행동이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도 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려오는 모든 결정과 또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전통과 또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또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필요와 또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 신앙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익과 또 욕구를 우선시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봉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만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들도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을 따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는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영적인 혼란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혼란은 불순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악순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또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순종의 악순환을 순종의 선순환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후손에게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반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후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악순환을 깨고 또 순종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통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또 빛을 제공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대 간의 신앙 전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대를 걸쳐 전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본보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이끕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전통과 습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